안녕하세요. 살만한 식당입니다. 부대찌개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식당 나가면 많이 비싸죠. 미군 부대 근처에서 먹었던 찌개. 그러니까 햄이 중요하죠. 햄이나 이런 것들은 간이 좀 되거든요. 간이 좀 되는 것이 맛있거든요. 밀떡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썰면 양념이 좀 골고루 되겠죠. 그죠? 넘신넘신하게 이렇게. 파는 좀 하나 정도 더. 파도 이렇게 어슷어슷 김치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 세 숟가락 정도 여기 들어가면 맛이 훨씬 맛있거든요. 마늘 한 숟가락 이렇게 넣고 된장을 구워주세요. 아, 집에 있는 또 꿉속도 괜찮고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주로는 한용 사골 국물을 사다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가운데다가 양념을 좀 넣어서 양념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치즈를 넣어서 끓여 먹을게요. 밥 너무 맛있겠지. 제가 부대찌개를 한번 해보려고요. 부대찌개 저희가 뭐 가끔 해 먹기는 하지만 근데 식당 나가면 많이 좀 비싸죠. 거기다가 요즘은 밀키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부대찌개 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나와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이제 명절이 되면 저희가 뭐가 들어와요? 햄이나 뭐 이런 거 선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햄을 뭐 구워서도 먹고 김밥에 넣고 여러 가지 먹지만 여기 가지고 찌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던 이제 햄이나 소시지냐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대 주위에는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부대찌개가 된 거예요. 미군 부대 근처에서 먹었던 찌개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부대찌개가 됐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자, 부대찌개니까 햄이 중요하죠. 햄은 그냥 일반 햄은 좀 맛이 없어요. 이게 스팸이나 이런 것들은 간이 좀 되거든요. 간이 좀 되는 것이 맛있거든요. 요거하고 이거는 베이크드 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강낭콩을 케첩에다가 이제 졸여서 만든 거거든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소시지예요. 소시지는 어떤 게 들어가냐? 그 돼지고기가 좀 많이 들어간 거를 좀 선호하세요. 그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양파, 그 다음에 마늘, 고추장, 한국인과 고추장, 된장, 간장. 간장도 이거 직간장이나 아니면 소금을 쓰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치즈하고 파하고 숟가락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뭐예요? 밀떡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떡을 가린 떡을 넣어도 되고요. 밀떡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치 아주 중요하죠. 그죠?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시지는 이렇게 썰어도 되지만 그죠? 이렇게 썰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썰면 양념이 좀 골고루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썰어 주세요. 제가 손을 좀 다쳐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소시지를 썰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소시지를 요거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요건 맛이 좀 떨어져 가지고 요거는 저 좀 수입된 소시지인데 요거 돼지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햄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면 얘가 잘 떨어지죠. 그죠? 햄은 좀 넘신넘신한 게 썰어야지 좀 먹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넘신넘신하게 이렇게 썰어 줄게요. 햄도 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돼지고기로 만들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국산은 고기가 좀 함량이 적거나 아니면 간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팸이나 이런 거는 간기가 좀 짭짤해요. 그래서 부대찌개 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양파도 썰어서 옆에 넣고요. 양파는 좀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좀 달달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파도 이렇게 어슷어슷. 자, 종종 썰는 것보다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 주시는 게 좋고,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파 대신 닉이라는 게 있어요. 닉보다는 이렇게 대파, 파를 써 주시고 아니면 쪽파를 써 주셔도 괜찮아요. 자, 칼질은 다 했으니까 김치 있죠? 김치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깡통. 요게 들어가야지만 사실은 제맛이 나거든요. 요거 가운데다가 한 세 숟가락 정도. 저희
아이는 이걸 그냥 간식처럼 먹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맛이 훨씬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양념으로는 마늘 한 숟가락 이렇게 넣고요. 한국에는 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된장을 꼭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소세지에 이 맛을 좀그 돼지고기 잡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잡아줍니다. 밀떡 있죠? 밀떡도 집에 있는 또 꿉떡도 괜찮고요, 가래떡도 괜찮은데 밀떡이 더 부드러워서 제가 이제 밀떡 떡볶이를 해먹고 남은 거라서 제가 밀떡을 넣습니다. 양념장으로는 이렇게 고추장 있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좀 섞어서 양념을 할게요. 고추장이 있어서 고춧가루 한두 개만 넣어볼게요. 그냥 고춧가루를 푹 넣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육수로는 사골국물이에요. 사골국물. 자, 집에 사골국물 끓이기 힘들잖아요. 그냥 시판용 사골국물을 사다가 하시면 돼요. 저는 늘 사골국물에 늘 주변에 재료가 있어서 쓰는데, 없으시면 이 사골국물 쓰시는 게 훨씬 맛이 부드럽고 좋아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난리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끓을 때 양념을 얹어 주세요. 간을 세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여기 햄에서 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간장을 아주 조금만, 일단 조금만 넣어서 간을 한번 해보고, 간을 보면서 간을 하세요. 자, 가스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육수를 이렇게 부어 주세요. 약간 자박자박하게. 여기 소시지에서 소시지랑 햄에서 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그걸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때 가운데다가 양념을 좀 넣어서 양념 맛이 좀 배게 해주세요. 양념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끓고 있으면 숟갓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숟갓을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자, 치즈를 지금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 번데기를 다 먹고, 치즈 넣고, 우유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볶아 먹을 것이냐,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좀더 고소한 맛을 위해서 치즈를 넣어서 끓여 먹을게요. 치즈까지 여기 녹아 넣으면 끝내주죠, 맛이. 재료비 별로 안 들었어요, 그죠? 재료비 별로 안 들었는데, 아주 훌륭한 부대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치즈가 싹 너무 맛있겠지. 치즈가 너무 맛있겠지.